바쁜 업무로 인해 식사를 제때 하지 못하거나 급하게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그런데 식사 시간이 15분 이내인 사람은 위염에 걸릴 위험이 2배 가까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건강을 위해 적당한 식사 시간 어느 정도일까요? 자세한 내용 연구를 주도한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고병준 교수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한국인들은 좀 빨리빨리 하는 게 하나의 습관으로 이렇게 자리 잡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네. 식사도 좀 빨리 하는 것 같긴 한데요. 우선 우리 한국인들의 평균 식사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거든요.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에 약 1만 명에 대한 연구를 시행한 결과 5분 내에 식사를 마치시는 분이 약 8.8%, 그다음에 5에서 10분 사이가 44.8%, 10에서 15분 사이가 35.8%로 전체 조사 인원 중에 15분 이내에 식사를 끝내시는 분이 약 90% 정도였습니다. 네. 네, 생각보다 더 많은 분들이 식사를 좀 빨리 드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외부 환경적인 요인 외에 뭐 신체적인 이유라든가 심리적인 이유도 이 식사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몸의 항상성이나 대사작용을 조절하는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증가되는데 이 경우 과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식사 속도도 빨라질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뭐 식사를 빨리 하면은 좀 소화가 잘 안 된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보통. 이렇게 네. 빠른 식사 속도가 우리 위장 기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식사를 빨리 하시거나 과식을 한 경우 소화 불량이나 속쓰림, 더부룩함, 부글거리거나 메스꺼움 등의 증상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증상들이 3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의학적으로 기능성 위장장애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경우에는 위나 대장내시경 등의 검사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경우에 진단합니다. 그런데 이번 연구에서는 식사를 빨리 하는 경우 기능성 위장장애 외에도 밀환성 위염이라는 그 위염의 한 종류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예. 뭐 기능성 위장장애 외에도 다른 질환으로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뭐 짧은 시간 안에 급하게 식사를 하시면 뭐 위염 외에도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다른 질환이 생길 가능성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전부터 알려진 바로는 식사를 빨리 하시게 되면 과식을 하게 돼서 비만하기 쉽다는 게 연구가 되었고요. 네. 최근에는 빠른 식사 속도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요소들인 콜레스테롤, 그다음 혈당 등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비알코올성 지방간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빨리 식사를 하는 게 여러 질환과 좀 관계가 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반대로 식사를 하시면서 뭐 TV를 보시거나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조금 다른데 정신이 팔려 있으니까 식사를 조금 천천히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습관도 건강에 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아, 네. 비만 환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 저희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TV를 보면서 식사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인데 네. 일단은 왜 그러냐 하면은 자, 식사를 시작한 다음 15분이 지나야지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 작용해서 식사를 중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천천히 하는 게 중요한데요. 오감을 사용해서 음식 재료의 맛과 식감을 음미하면서 꼭꼭 여러 번 씹어 삼켜야지 식사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TV나 핸드폰을 보면서 식사를 하시게 되면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뭘 드신지 모르고 씹어 삼키시기 때문에 네. 되게 과식의 위험이 올라가게 됩니다. 반면에 식사 중간에 잠깐씩 식탁을 비우시거나 소량의 물을 조금씩 마시는 것은 식사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예, 오감을 사용해야 포만감도 느낄 수 있고 그래야 또 건강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적당한 식사 속도와 시간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포만감을 일으키는 호르몬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식사 시작 후 약 15분이 필요합니다. 예. 따라서 식사 시간을 최소 15분 이상, 바람직하게는 20에서 30분 이상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밥을 먹다 보면 내가 빨리 먹고 있는지 아니면 천천히 먹고 있는지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이 평소에 식사 습관이나 식사 그 속도가 적절한지 점검하는 방법과 함께 건강하게 식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건강하게 식사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면은 식사를 하실 때는 다른 곳에 신경을 쓰지 마시고 네. 오로지 식사의 맛과 식사 재료의 풍미에 집중하셔서 꼭꼭 오랫동안 씹어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식사를 하실 때만이라도 다른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식사하시는 분과 대화하시면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 무엇보다 좀 천천히 식사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이제 즐겁게 대화하면서 식사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꼭 기억해 두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고병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